네,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히 담양군 문화재단에서 배려해 주셔서 담양 담빛예술창고에 있는 국내 최초 대나무 오르간을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담빛예술창고 카페 정면에 보시면 이렇게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 오르간은 5개의 금속 파이프를 제외한 나머지 792개가 전부 다 대나무 파이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단수는 2개의 매뉴얼이 있고, 작은 오르간 치고 스탑이 꽤 많은 편입니다. 네, 여기가 그레이트 1단의 음색이고, 2단의 음색입니다. 오르간 규모가 작다 보니까 페달 음색은 따로 없고 그냥 매뉴얼의 음색을 1, 2단의 음색을 끌어다가 써서 페달로 연주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프렌치팔 생각보다 오르간 소리가 쨍하지는 않고요. 그냥 프렌치팔 소리. 약간 먹먹한 소리가 나고요. 이제 이 게다프트가 아마 이 대나무 파이프인 것 같은데, 네, 플루트 소리가 되게 예뻐요. 그래서 플루트 2도 소리도 굉장히 청명하고 괜찮습니다. 옥타브는 약간 더 플룻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쨍한 소리보다는 플룻 4 같은 느낌. 그리고 아무래도 작은 오르간에서 이런 믹스처 계열 침벨이 좀 아쉽죠. 항상 그런 네, 이런 그런 쨍한 소리가 안 나고 그냥 파이프 여러 개 플룻 계열을 묶어 놓은 듯한 느낌. 그래서 완전 바흐 큰 곡은 그 맛이 좀안날것 같네요. 그리고 커플로가 보통 작은 오르간은 이렇게 위에 건반을 이렇게 당기면 같이 커플로가 되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는 이렇게 음색 봉을 걸어서 이렇게 걸면 2단의 음색이 커플로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2단을 한번 볼까요? 크빈테. 크빈텐데 왜 지금 크빈텐데 그 크빈테 톤이 아니네요. 아, 아크트구나. 아, 파리구나. 그래서 오도 위의 소리가 아니라 그냥 크빈테. 근데 왜 이런 크빈테지? 뭐 어쨌거나 플룻 계열의 그런 소리가 납니다. 플룻 4가 2단에 있고 이게 옥타브 4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의 옥타브 4랑. 네, 이게 옥타브 4고, 이게 플룻의 4고. 아, 이제 여기서 크빈테가 나오죠? 크빈테. 크빈테도 약간 플룻 계열로. 원래 더 쨍한 소리 나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빈 소리, 그러니까 걸리다가 말았네. 그리고, 이게 2. 이것도 좀 그나마 좀 날카롭기는 한데 플룻 소리 2처럼 나네요. 퇴아츠. 네, 전부 다 기본적으로 좀 맹맹한 소리라고 그럴까요? 다 플룻 계열로 통일된 느낌. 그리고 파라 이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이 음색은 파야리토스. 이거는 그냥 계속 이런 새 소리가 나네? 새 맞나? 뭔가 비명 소리 같은데? 그냥 계속 지속해서 나는 이게 무슨 효과인지 모르겠네. 아니, 고장 난 건가? 하여튼 이 음색은 전 처음 보는 겁니다. 제가 정식으로 하나 녹음 촬영하고 싶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카페라 보니까 소음이 많고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음색이 어떤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이든의 플로튼 우어라는 그냥 작고 가벼운 음악을 가져왔거든요. 여기 이 오르간에 어울릴 것 같아서 규모가 작아서 소리가 괜찮더라고요. 처음에 게다흐트 앞 팔이랑 헤아츠 이 조합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음악이랑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플루트 8이랑 플루트 2를 섞어서 쳐보겠습니다. 2단에서 퀸테 2와 3분의 2 그리고 테아츠 1과 5분의 3을 섞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곡으로 두 개의 음색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레이트의 1단의 옥타브 4, 제가 좀 플룻 같다고 했던 옥타브 4로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단의 플루 4, 이번에는 같은 곡을 마지막으로 이름 풀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릴 건데 8 옥타브 프린시팔 8 옥타브 4 그리고 침뱁 그리고 여기서는 퀸테랑 페아츠 넣고 플루 4랑 12개 2를 다 넣었습니다. 거의 풀 사운드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곡인데 카페에서 치기 딱 맞네요. 그 주제도 대학 카페 클라치라고 티타임을 가지면서 수다를 떠는 걸 독일에서 카페 클라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풀 사운드로 이걸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